이번 시간에는 자바스크립트 수업을 진행하기 위한 실습 환경 그리고 여러분이 작성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실행하는 방법 그리고 가볍게 여러분들이 사용하기에 좋은 개발 도구들을 설명드리는 이 시간입니다. 자, 우선 제가 앞선 오리엔테이션 수업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이 기술은 브라우저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서버, 그리고 서버뿐만 아니라 구글 앱스 스크립트,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환경에서 그 환경을 프로그래밍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되고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 수업은 기본적으로 자바스크립트라는 그 언어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중립적인 성격을 갖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수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자바스크립트를 실행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실행시키기에 가장 간편하면서 또 자바스크립트가 시작된 그 말하자면 발상지라고 할 수 있는 이 웹브라우저를 이 자바스크립트의 실습 환경 또 개발 환경으로 사용을 할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수업이 웹브라우저를 제어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수업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우선 저는 크롬 웹브라우저를 쓸 겁니다. 여러분도 어떤 웹브라우저를 쓰건 상관은 없지만 저랑 똑같은 환경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좀 편리할 거니까요. 그 점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브라우저에서 여러분이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단 브라우저가 일단 갖춰져 있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에디터 필요한데 에디터로는 각각의 운영체제에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에디터를 쓰시면 됩니다. 윈도우면 메모장 그리고 OSX, 맥을 쓰신다면 텍스트 에디트 우분투와 같은 리눅스를 쓰신다면 그 각각의 우분투와 같은 리눅스 머신에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텍스트를 편집할 수 있는 에디터면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자, 우선 윈도우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OSX, 이 맥을 쓰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파일을 작성하는 거 설명을 드린 다음에 리눅스 분은 설명 안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잘 아실 분들이니까요. 자, 우선 메모장을 켰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코드를 작성하는데 이거는 공통입니다. 어떤 운영체제를 쓰건 간에 우리 생활코딩에 있는 내용을 copy and paste해서 더블클릭하시면 전체 선택이 되고요. 거기서 윈도우는 Ctrl-C를 누르시면 되겠죠. 이 내용을 이렇게 복사해줍니다. 자, 그럼 여기에 있는 부분 중에 제가 붉은색으로 표시하는 부분은 HTML 부분입니다. 자바스크립트 부분만 붉은색으로 표시할게요. 자, 여기 자바스크립트라고 되어 있는 것 안쪽에 들어있는 alert,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 있죠? 저기가 자바스크립트고, 이것 바깥쪽에 있는 이 내용과 이 내용들은 다 HTML의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브라우저 위에서 동작하는 자바스크립트는 HTML 위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HTML 코드가 필요하고요. 이 코드는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이게 HTML 문서라는 의미만 갖고 있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자바스크립트 실습을 한다고 하면 자, 여기 스크립트라고 되어 있는 이것 안쪽에다가 여기에다가 자바스크립트를 위치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작성을 했으면 제가 파일로 들어가서 저장 버튼을 누르고 저장은 저는 여러분도 자신의 컴퓨터에 적당한 디렉토리를 만드시고 앞으로 그 디렉토리에다가 여러분이 작성한 자바스크립트 예제 파일들을 거기다가 저장하시면 되겠죠. 자, 저는 이렇게 생긴 디렉토리에다가 setup.4646이라는 폴더에다가 이 파일을 저장하겠습니다. 자, 이 폴더 이름 그대로 따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sample
HTML이라고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 파일 형식이 중요한데요. 텍스트 문서로 하지 말고 모든 파일로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텍스트 파일로 되어 있으면 저장되면 이렇게 뒤에 텍스트가 붙습니다. 예,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확장자는 HTML로 하시고 파일 형식은 모든 파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인코딩 부분은 UTF-8 선택하신 다음에 저장 버튼을 누르고요. 그 다음에 브라우저로 다시 돌아가서 자, 파일을 열 때는 윈도우는 Ctrl O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알파벳 O요. 그 다음에 방금 우리가 만든 sample.html 파일을 열었을 때 자, 이렇게 경고창이 뜨면서 숫자 1이 적혀 있으면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신 겁니다. 자, 이번에는 OSX에서 파일을 여는 법에 대해서 파일을 작성하는 법을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자, 스포트라이트에서 텍스트 에디트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자, 이렇게 생긴 어떤 프로그램이 뜰 겁니다. 텍스트 에디트 프로그램이 뜨는데요. 자, 여기서 파일, new를 하시면 자, 이런 모양이 생길 거예요. 자, 그럼 그 중에서 여러분이 확인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 여기에 이렇게 생긴 게 나오면 얘를 없애줘야 돼요. 얘를 안 없애면 불필요한 데이터가 파일에 포함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포맷이라는 메뉴로 가서 Make Plain Text를 선택하면 자, 여기 있는 이 에디터가 Plain Text를 선택할 수 있는 에디터로 바뀝니다. Plain Text, 깔끔한 텍스트를 작성할 수 있는 에디터로 바뀌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아까 보셨던 그 명령 있잖아요. 자, 이렇게 코드를 작성해서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할 때는 파일, 세이브, 그 다음에 적당한 디렉토리, 저는 다큐멘트라는 디렉토리에다가 저장할게요. 자, sample.text라는 sample.html이라고 작성하고요. 그리고 save를 누르면 usu.html을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이 파일이 저장이 됐고요. 이 저장된 파일을 열 때는 커맨드 키 O키를 누르신 다음에 방금 저장한 sample.html 파일을 열면 이렇게 Hello World가 화면에 뜨면 성공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윈도우와 OSX에서 여러분이 기본 에디터를 이용해서 이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동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파일을 직접 만드는 것이 아니라 브라우저에 내장된 콘솔이라는 걸 통해서 빠르고 편리하게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해 볼 수 있는 방법을 다음 시간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